이 소니 카메라에서 S로브 3로 촬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가 S가무 3 시네가 있고 S가무 3가 있는데, 이게 카메라 기본 픽처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하나는 S가무 3 시네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S가무 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컬러 스페이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바로 답을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S가무 3 시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S로그 3 촬영이 가능한 소니 카메라 모든 기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 A7 Mark IV, A7S3, FX3, FX6, FX9 이런 컨슈머, 프로스머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베니스 같은 시네마 카메라나 브라노 같이 최근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네 EI로 촬영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 감못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S가무 3 시네, S로그 3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S로그 3용 럿이 거의 대부분은 S가무 3 시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컬러 그레이딩 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S가무 3 시네 색공간이 렉 709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니에서 제공하는 테크니컬 서머리 포 S가무 3라는 문서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영상 아래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가무 3 시네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S가무 3는 언제 쓰면 좋은 건지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좀 따분하겠지만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S가무 3나 S가무 3 시네 이런 것들이 색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색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정해진 규격의 공간이죠. 이런 색 공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 컬러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니 S가무 3나 S가무 3 시네, 파나소닉은 V가뭇, 블랙매직은 블랙매직 디자인 필름, 캐논은 캐논 시네마 감못, 아리는 아리 와이드 감못, 이렇게 카메라 브랜드마다 다양한 색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용 색 공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직까지는 렉709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니터나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TV, 극장에서 재생되는 색 공간은 렉 709라는 색 공간을 사용하게 돼요. 사실 BT2020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제대로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렉 709가 표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아예 렉 709로 찍으면 되지 왜 번거롭게 다른 색 공간을 쓰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다른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소니 S로그 3, 색 공간은 S로그 3 시네로 촬영한 것인데, 지금 이걸 그냥 재생하면 디스플레이 색 공간은 렉 709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 빠진 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려면 렉 709로 변환해주는 럿을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제공하는 럿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되겠죠. S로그 3, S가무 3 시네에서 709. 자, 그럼 이렇게 렉 709로 변환이 되어서 제대로 보이게 돼요. 물론 이걸 럿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해버리고 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추가를 해서 인풋 컬러 스페이스를 소니 S감못 시네, 그리고 인풋 감마는 소니 S로그 3,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는 렉709, 감마는 감마 2.4. 자, 그럼 이렇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접 변환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 색 공간하고 디스플레이 색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세 번째 인터미디엇 컬러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빈치 와이드 감못이나 ACES, 그러니까 아카데미 컬러 인코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왜그 오스카 영화상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한 색 공간인데, 이건 넷플릭스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딩 하지 않은 영상을 넷플릭스에 납품을 할 때도 이 ACES 색 공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미디엇 색 공간을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 색 공간이나 렉 709하고 비교해 보면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건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카메라 색 공간,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색공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소니, 파나소닉, 블랙매직, 아리, 레드 뭐 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다른 카메라 색공간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색공간이 이런 인터미디어 컬러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러 가지 브랜드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하나의 타임라인에서 컬러 작업을 해야 할 때 훨씬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면 카메라 색공간으로 촬영된 것을 ACES나 다빈치 와이드 감목 같은 인터미디어 색공간에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디스플레이 색공간, 그러니까 렉70으로 변환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제 이걸 다빈치 컬러 페이지에서 직접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이게 소니 S-ROG3니까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추가를 하고 인풋 컬러 스페이스는 S-COMMODE3. 그러니까 얘는 원본을 S-COMMODE3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인풋 가마는 S-ROG3로 하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ACES, 그리고 아웃풋 감마도 AC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름을 인풋 CST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노드를 추가해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해주고 최종 노드에서 다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죠. 인풋 컬러 스페이스는 에이스, 인풋 감마도 에이스, 그리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렉709, 아웃풋 감마는 감마 2.4, 그리고 노드 라벨은 아웃풋 CST.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소스가 있어도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블랙매직으로 촬영한 것인데 그냥 아까 이 소니에서 작업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인풋 CST에서 이제 인풋 컬러 스페이스하고 인풋 감마만 바꿔주면 되겠죠. 블랙매직 카메라에 맞게. 그러니까 다빈치 디자인 와이드 감못 젠4.5, 그리고 인풋 감마는 다빈치 필름 젠5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카메라 인터미디어 디스플레이 색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에 소니 S-COMMODE3 시네하고 S-COMMODE3 차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소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ACES 같은 인터미디어 색공간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 라면 S-COMMODE3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S-COMMODE3 시네보다는 S-COMMODE3가 색공간이 더 넓고 카메라 센서가 기록하는 네이티브 컬러 스페이스에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소니 카메라 하나로 촬영을 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S-COMMODE3 시네로 하면 되고 만약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와 컬러 매칭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ACES나 다빈치 와이드 감목 같은 인터미디어 컬러 스페이스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S-COMMODE3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나요? 자,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